우리 회사에 있는 복이 새 나가겠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면 눈썹과 눈썹 사이로 이렇게 들어왔을 때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면 오히려 받치고 있기 때문에 안 새 나가죠. 좋은 사람들은, 선한 사람들은 꼬리를 가리고 있기 때문에 경력자분들께서도 혹시 나의 인상은 그러지 않은지 한번 사진을 보시고 눈썹 꼬리라든가 입꼬리가 싹 올라갈 수 있도록 한번 이렇게 이미지를 교정할 필요는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정말 눈썹 꼬리가 이렇게 해야 좋다라고 이렇게 강의를 하니까 수업 시간에 저희 학생 중에 하나가 저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니? 그랬으니까 세상에 저런 인간은 어디 있어요? 눈썹 꼬리 이건 인형이니까 그렇죠. 그런 인간은 세상에 없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증명하려고 그 다음 수업 시간에 제 사진 하나를 가져갔습니다. 이렇게 그런 인간 있다 증명하려고 제가 사진 하나 들고 수업을 갔는데요. 눈썹과 눈썹, 미간 사이로 콧등을 타고 내려왔더니 입꼬리를 올려서 눈웃음을 쳐주니까 정말 복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인간 있습니다. 여러분도 연습을 하시라는 겁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나타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천천히 시간을 두고 지금부터라도 웃는 연습을 하시는데요. 웃을 때는 반드시 치아가 보이도록 웃는 연습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십니다. 지금은 사진의 트렌드도 다 바뀌고 있습니다. 치아가 약간 웃는 모습으로. 왜 치아가 웃어야 되냐면 이건 이론적으로 그렇습니다. 모르는 사람을 처음 봤을 때 상대를 향해서 치아가 보이도록 이렇게 웃으면 상대의 마음이 가장 열린다고 합니다. 우리가 미스코리아를 보거나 여러분들 무슨 아가씨 대회, 예전에는 선발 대회 이런 거 많이 보셨잖아요. 그 아가씨들 행진할 때 보세요. 어떻게 갑니까? 이렇게 갑니까? 아니죠. 백이면 백 다 이러고 갑니다. 이러고 가죠. 이러고. 치아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 사람들도 힘들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끝까지 막 이렇게 하는 건 나 점수 많이 달라는 거죠. 치아 보이고 멋지게. 모르는 사람한테 나의 마음을 보이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 그렇게 치아가 보이고 하는 건데요. 사진의 트렌드도 우리가 IMF 이전까지는 입꼬리가 뚱한 표정이 대세였습니다. 저도 IMF 이전 세대라서 이렇게 하고 찍었습니다. 정말 이력서 사진에서 이렇게. 그런데 IMF 이후에는 입꼬리가 살짝 올라간 거.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후부터는 치아가 약간 살짝, 윗니만 살짝 보이는 이 사진이 합격률이 훨씬 더 높았습니다. 지금은 치아가 보이는 게 대세고요. 특히 경력자, 이런 연세가 30대 중반 이후로 넘어가시면 사진 자체가 좀 무거워 보이세요. 특히 40, 50대 남성 중년들이나 여성분들 보면 너무 약간 어두워 보인다. 그래서 사진 찍기 싫어하시잖아요. 그런 분들일수록 오히려 치아가 살짝 보이고 찍는 게 오히려 더 밝아 보이는 지원자처럼 인상을 닮은꼴 인재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환하게 보이는 모습으로 준비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지를 볼 때는 입꼬리가 올라가 있는가, 그리고 이 남자는 이마, 여자는 귀입니다. 이 우리가 이미지를 평가할 때 귀가 보이냐 안 보이냐는 차이가 너무 큰데요. 저도 방송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얼굴을 좀 더 작게 하고 방송을 하고 싶은데 이렇게 하면 막 화내시더라고요. 귀가 제가 하나를 보인 것과 또 귀를 또 두 개를 보인 이미지는 다르거든요. 이미지는 상대가 평가합니다. 면접관이 평가하기 때문에 이 면접관이 좋아하는 닮은꼴 이미지로 만들어서 면접장에 임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어색하지 않는 사진입니다. 자기하고 가장 닮은꼴. 3년 전에, 5년 전에 사진 붙이시는 분들 간혹 많으시는데요. 면접장에 있다 보면 그분이 이분인가 막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1년까지는 봐드릴 테니까요. 3년, 5년은 너무하지 않습니까? 실제는 3개월 이내에 칼라 그 반명한판 사진인데 좀 알아볼 수 있는 사진을 붙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업이 원하는 인재는 색깔 있는 인재다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광수 생각을 보면서 이 뽀리라는 애를 봤는데요. 뽀리가 키가 아주 크답니다. 초등학생 때는 우리가 키 순서대로 쓰잖아요. 그래서 뽀리는 키가 너무 크다 보니까 초등학교 때 맨날 이렇게 뒤에만 쓴 거예요. 그 뽀리가 너무 화가 났습니다. 아씨, 나는 왜 맨날 꼴찌만 쓰는 거야. 나는 언제 1등 할 수 있지?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뒤를 딱 이렇게 돌아보니까 내 앞에는 아무도 없는 겁니다. 내가 1등인 거죠. 이게 바로 사고의 차이입니다. 여러분께서 취업 준비를 하실 때 그냥 남들이 하던 대로 있는 거 그대로 지원하고 이게 아니라 내가 정말 닮은꼴 인재다. 내가 직업의 성격에 닮은 사람이 나고 이런 닮은꼴 서식을 만들고 이런 닮은꼴 인재처럼 만들어서 이미지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지원하신다면 우리가 찾는 사람이 바로 저 사람이야 라고 닮은꼴 인재, 여러분의 색깔을 보여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이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힘들더라도 닮은꼴 인재가 되기 위해서 꼭 실행으로 옮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취업에 필요한 마인드는 I, 베스트 마인드입니다. I,
나부터죠. B. basic 기본부터. E. easy 쉬운 거부터. S. small 작은 거부터. 가장 중요한 건 T. today 오늘부터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한 가지 한 가지씩 닮꼴 인재처럼 이렇게 실행으로 옮기신다면 여러분들이 꼭 취업에 합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To do is to be라 그랬습니다. 내가 행하는 대로 취업은 이루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이 시간에 한 가지라도 여러분들이 익히셨다면 꼭 그걸 행동으로 보이셔서 꼭 여러분들이 취업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